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어디 나와라. 우리를 유혹하는 커스코 제품 견물생심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커스코가 매력있는 이유가 참 여러가지가 있지만 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상품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봐도 봐도 신기한 물건들이 어디서 그렇게 새록새록 나오는지 가격으로 유혹당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유혹당합니다. 지난번에 더럽게 비싼 곰표 진미채 튀김안주 소개해드렸죠. 밀가루 회사가 갑자기 맥주를 만드는가 하면 이딴 희한한 군것질도 만들어냈습니다. 커스코에서 구매가 어려울 정도로 대박난 상품입니다. 곰표 비법 레시피라고 써있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니 이미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일단 진미채를 커스코에서 구매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진미채를 담고 미림을 살짝 뿌려줍니다. 미림은 집에 다 있으시죠? 없으면 뭐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쉐이크. 요거 곰표 밀가루 아닙니다. 튀김가루입니다. 튀김가루 넣고 또 미친 듯이 흔들어줍니다. 여러분들 20대 때 클럽 가서 많이 흔들어 보셨죠? 이제 제일 중요한 튀김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량의 카레가루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차가운 냉수를 사용하시고요. 좀 더 바삭하게 튀기려면 얼음을 넣어서 저어줍니다. 이제 진미채에 옷을 입히고요. 이제 기름에 튀기면 됩니다. 곰표 후라이드 튀김보다 맛있습니다. 야매주부 구독자분께서 곰표 후라이드 너무 비싸다면서 커스코에 가면 오징어 튀김이 새로 들어왔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사 먹어봐야죠. 하지만 완전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떡볶이집에서 많이 먹어본 오징어 튀김 맛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오징어가 다리가 없고 몸땡이만 있어요. 다리는 도대체 누가 다 먹은 거죠? 이거 만든 이 회사 직원들 의심해 볼만 합니다. 이거 몰래 빼먹은 거야? 제가 알려드린 진미채 튀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 캡처하시죠? 조금 전에 오징어 튀김 먹을 때 찍어 먹었던 게 뭔가요? 궁금하시죠? 저희 집에는 커스코에서 파는 소스는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스는 어니언 드레싱입니다. 양파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홈메이드 스타일의 고급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이걸 피자도 찍어 먹고 튀김도 찍어 먹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기도 합니다. 어디에 찍어 먹어도 맛있죠, 이거는. 여기 근데 제일 맛있는 여기 찍어 먹어야 제일 맛있거든요. 아, 저 개놈의 새끼 시끄러워 죽겠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코스코가 갑자기 우리에게 통보도 없이 불고기 베이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판대요. 아니, 코스코에 불고기 베이크 때문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0만원어치 미리 사다 놓을 걸.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어쩌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 물을 이렇게 병에다가 밑에다 놔두고 이것보다 약간 긴 병이면 더 좋은데 그 병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깻잎을 씻었잖아요. 그러면 요 깻잎을 요렇게 해서 요 줄기 자른 요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살짝 닿게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시들지가 않아. 깻잎이 쌩쌩하면서. 요거 좋더라고. 그래서 나 병이 없어가지고 좀 더 긴 병이면은 그렇게 담가 놓으면은 오래 먹을 수 있어. 이런 포도씨를 사오면은 저는 파마늘 기름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생선을 구울 때나 이럴 때 기름을 사용할 적에 따로 파를 볶거나 무슨 마늘을 볶거나 그러지 않아도 마늘 파 향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켜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늘과 파향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늘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식은 다음에 이런 병에 넣어 놓으면은 음식할 적에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칼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고추기름 내는 방법입니다. 고추기름은 총 6가지의 재료가 필요한데요. 파기름 내는 방법보다는 조금 노동이 필요합니다.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금방 타기 때문에 중간불로 저어주고요. 파와 깻잎이 검게 변하기 전까지만 저어줍니다. 그리고 식힌 다음에 걸름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주 예쁘게 고추기름이 만들어졌죠?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까꿍! 자는 척! 아이고, 이제 보여주다 2부 자리까지 보여주게 됐네요. 사실 내가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너무나 많은 2부 자리가 있잖아요. 뭐 봄서부터 여름까지 애기서부터 별거 다 있는데 정말 정말 그거는 한계절용이야. 한번 쓰고 빨면은 완전히 아 그 다음에는 후지근해가지고 정말 볼 수가 없어. 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자, 근데 여러분 제 침실이 너무 호텔방 같지 않습니까? 1급 호텔방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가장 좋은 이불이 우리가 시집갈 적에 모카솜 이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을 안 빨아도 되는 여러분 명주 이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주 어렸을 적에 정말 잘 사는 집에서는 시집갈 때 명주 이불을 해서 보냈습니다. 또 임금님 이불이 명주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요새는 명주 이불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는 지인이 이거를 수입을 해오신 거야, 중국에서. 근데 제가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실크를, 누에서 나온 실크를 여기에 뭐 16장인가 18장인가를 큰 거를 합쳐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덮어보니까 너무 좋아 진짜로. 근데 10년을 안 빨아도 얘가 전혀 냄새도 안 나거니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균이 또 항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혀 균이 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추하고 싶어서 오감독한테 좀 자료를 좀 내 이야기 뒤에다가 좀 실어서. 전 양반은 자기가 설명하기 어려운 건 꼭 나를 시킨단 말이지. 여러분들 실크로드는 아시죠? 중국이 전 세계를 통해서 실크 교역을 했던 그 길. 중국 하면 아직도 저가 상품, 저질 상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크만큼은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크 이불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항주의 퉁샹 지역에서 왔습니다. 우선 지난 1000년 동안 실크를 재배하고 명주 이불을 만들어서 황실에 납품했던 중국 최고의 최상품의 제품을 만들어 온 위전이라는 회사의 작품입니다. 남의 주부가 본인의 지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의 절친이고요. 직접 서우창호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저희 야매주부 구독자들께 가장 먼저 가장 저렴하게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곧 야매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인생템 꼭 여러분한테 강추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덮고 있는 이 이불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와라 어디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